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최대 이후 교회에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식량, 의약품, 이유식 및 생수라고 합니다. 군인관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도 합니다. 도네츠크 근처 아우디이우카입니다. 러시아군은 친러 반군의 전투를 돕기 위해 수호 24 2기를 보내어 공중 지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마리오폴입니다. 우크라이나군, 특히 아조프 대대가 민간인을 방패로 쓰고 전투에 임하고 있다는 러시아군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마리오폴 도심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모습입니다. 마리우폴 시가전의 모습입니다. 치첸군이 지속적으로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친러 반군은 치첸군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틱톡 찍으러 온 사람들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베르단스크 항구입니다. 이곳은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에 미사일 공습을 가하면서 러시아의 상륙함을 격침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척이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베르단스크 항구의 다른 영상입니다. 엘리게이터급 상륙함 오르스크함은 격침되었고 엘리게이터급 사라토브함, 로프차급 시저쿠니코프함, 로프차급 노보체 카스크함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제197 강습 상륙함 여단의 상륙함이 7척인 것을 감안했을 때 4척의 손상으로 인해 러시아 해군이 상륙 능력이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이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 수많은 지뢰를 설치하였고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시켰습니다. 현재까지 1만 2천 개 이상의 폭발물이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헤르손 시의회는 러시아군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러시아군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그보즈디카 자주포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수호이 34를 이용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타격을 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가 도발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면 미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